jive and it loves me. Coffee and tea and the java and me. A cup, a cup, a cup, a cup, a cup. 강민선의 문화 다락방. Sweet and high. Whoops, Mr. Moto, I'm a coffee pie. Shoot me the pot and I'll pour me a shot. A cup, a cup, a cup, a cup, a cup. 세상은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나의 이야기, 그리고 너의 이야기, 또 너와 나의 이야기로 말이죠. 그리고 우린 우리들의 이야기로 또 다른 세상을 그려가곤 합니다. 오늘 우린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좋을까요? 달콤한 아침입니다. 문화다락방의 강민선입니다. Coffee and tea and the jive and me. A cup, a cup, a cup, a cup, a cup. Boston bean. 정말 지구 저편에서 끝편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. 우리 또한 오늘도 마찬가지겠는데요. 오늘도 여러분, 문화다락방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야기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곡은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듣고 문화다락방 활짝 열어보도록 할게요. 선의 책 창고. 삶은 하나의 강이다. 강을 건너기 위해 나룻배가 필요하듯이 삶을 순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배움도 필요한 것이다. 결국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찾아가는 길이며 내가 도달해야 할 곳은 참 자아의 발견이라는 진리의 동산이다. 파울로 코엘류의 흐르는 강물처럼 선의 세상고였습니다. 네, 마지막은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듣고 선의 인사 말씀 준비하도록 할게요.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없죠. 하지만 자기 자리가 싫다고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나무도 없습니다. 나무가 흔들리면 더 흔들릴수록 더
더 세게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곤 하죠. 그렇게 우리는 뿌리가 깊어지는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. 아무리 뿌리 깊은 나무가 된다고 해도 바람에 흔들리고 비바람에 몰아치며 또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겠죠. 나무처럼 흔들림을 이겨내며 우리도 이렇게 성장하는 인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오늘도 우리는 우리만의 세상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흔들리는 나무처럼 굳게 그리고 깊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보면 어떨까요?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방긋한 얼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